이것이 미래다! 오늘은 말 그대로 미래의 기기를 들고 왔습니다. 하드웨어의 명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세계 최고 수준의 홀로그램 디바이스입니다. 단, 미래를 체험하는 데는 돈이 들죠? 이건 무려 500만 원이 넘습니다. 뭐 그리 비싸냐고요? 대체 어떻게 생겼냐고요? 궁금한 게 많으니 일단 까고 이야기합시다. 무시무시한 가격에 걸맞지 않게 구성품은 상당히 단촐합니다. 본체, 렌즈 닦이용 극세 4000, USB-C 타입 충전 케이블, 110V 충전기와 돼지코 어댑터, 깔끔해요. 뭐 더 설명할 게 없네요. 그럼 바로 본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홀로렌즈2의 뒤쪽에는 스냅드래곤 850 기반의 칩을 사용하는 본체가 달려있고요. 앞쪽에는 바이저라 불리는 반투명 재질의 디지털 스크린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스크린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가 현실의 사물과 공간 위에 겹쳐 표시되는데 자세한 모습은 조금 이따 리뷰하도록 하고요. 여튼 이 바이저 옆에는 스크린에 투사되는 홀로그램 이미지의 밝기와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 반대편엔 스피커 볼륨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숨차죠? 이제부턴 좀 천천히 제품을 착용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머리에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본체에 달린 다이얼로 길이를 조절한 다음 바이저를 내리면 자, 이런 몰골이 됩니다. 자, 뭔가 바뀌었죠? 홀로렌즈의 공간감을 위해 스튜디오 배치를 바꿔왔습니다. 긴 말 필요한가요? 제게 보이는 모습을 직접 보시죠. 홀로렌즈가 처음 작동을 시작하면 바로 이렇게 사용자 주변의 공간을 자동으로 스캔합니다. 평평하거나 굴곡지거나 복잡한 지형지물을 파악해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벽인지를 미리 인식해두는 거죠. 또한 홀로렌즈는 사용자의 손과 손가락을 인지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데 여타 다른 VR이나 AR 디바이스와 달리 홀로렌즈2 사용자는 손에 별도의 입력장치를 줄 필요가 없어요. 맨손으로 지시하고 가리키는 동작부터 가상의 물건을 짚고 확대하고 돌리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홀로렌즈2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히트 상품 윈도우와 상당히 흡사한 UI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작에 익숙해지기 위해 새롭게 뭔가 배울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파트, 정말 이걸 끼면 눈앞에 진짜 디지털 사물이 떠있는 듯 실감나게 동작할까요? 네, 그 점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작동합니다. 어떤 디지털 사물을 공중에 띄운 채 360도로 관찰하며 손으로 자연스럽게 조작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아까 홀로렌즈가 공간을 인지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물리엔진이 적용된 일부 디지털 사물들은 물건을 아래로 떨어뜨릴 경우 끊임없이 추락하지 않고 정확히 바닥면 위에 놓이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특정 앱을 활용하면 이렇게 디지털 3D 오브젝트가 얇은 칠판벽을 인식해 자연스럽게 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가상의 디지털 사물들이 겹겹이 배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홀로렌즈에는 눈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문자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크롤을 내려 글을 읽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경험 중 가장 경이로웠던 것은 가상의 인체 모형을 띄워둔 채 머리를 직접 들이밀고 말 그대로 인체의 가로, 세로, 단면을 눈앞에서 관찰하는 일이었습니다. 뼈와 근육, 신경, 장기를 눈앞에서 보고 그 안을 투시할 때마다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현실의 공간을 기반으로 가상의 오브젝트를 띄워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MR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MR과 홀로렌즈 신기하다, 근데 그걸 어디다 쓰냐, 500만원짜린데 라 묻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일단 이 제품을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접속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나온 홍보 문구가 뭔지 아세요? 근무 첫날부터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세요. 눈치채셨죠? 사실 이 홀로렌즈는 개인 소비자용이 아니라 기업이나 연구단지 등에서 주로 산업용으로 구매하는 장비예요. 아니, 작업에 거추장스러워 보이는데 이런 게 대체 왜 필요하냐고요? 자, 여러분이 공사 현장이나 설비가 가득 찬 공장에서 이 홀로렌즈를 끼고 작업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설비를 난생 처음과 다루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누군가 옆에서 하나씩 작동법을 직접 보여주며 가르쳐준다면 훨씬 빠르게 업무 습득이 가능할 겁니다. 아무리 신참 작업자라도 눈 앞에서 시키는 대로 부품을 집어들고 방향에 맞춰 조립하면 혼자서도 작업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홍보 문구 그대로 근무 첫날부터 직원의 역량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도 가능하죠. 지금 제가 있는 실제 공간은 서울 양천구의 스튜디오이고
제가 있는 실제 공간은 경기도 안성의 비루트 코리아 1층 로비의 전시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둘은 홀로렌즈를 낀 채 가상의 회실에 모였죠. 이 MR 공간상에서 저희 둘은 이미지나 3D 도면을 주고받고 거기에 주석을 달거나 도형을 덧붙이며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 회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지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트러블슈팅을 실시간으로 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개선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홀로렌즈 툴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전체적인 고객사들의 피드백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진 베타 수준의 앱이라 작동성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공간의 제약 없이 3D 오브젝트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회의하는 영화 속 모습이 마냥 먼 미래의 일은 아닌 것 같죠. 너무 장점만 이야기했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에도 분명히 단점이 존재합니다. 시야각이 좁아서 마치 작은 모니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오브젝트의 사물이 잘리거나 가까이 있는 물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무려 500만원에 달하는 이 제품은 아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기 중 미래에 가장 가까운 디바이스임은 확실합니다. 가상의 폴리곤 덩어리들이 현실과 뒤섞여 눈앞에서 동동 떠있으면서 손짓 하나에 이리저리 움직여지는 생경한 광경을 보고 있다면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는 아서 클라크의 말을 절로 되뇌이게 되거든요. 한 차원 다른 세계로의 가장 자연스러운 도약 홀로렌즈2에 제가 내릴 수 있는 평가는 딱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끝. 레디플레이어 1이 생각나는데 사실 이거는 레디플레이어 1보다는 다른 기계에 가깝죠. 근데 이거 쓰면 진짜 현실이 재미가 없어. 폴리곤 덩어리 이제 사라져 있다고 재미가 없어.